디코에 아무도 없냐고요? 디코에 다와 있긴 해요. 하이하이. 아니, 니마, 자전거 깼어요? 끝났음. 아니, 끝난 거 말고 깼어? 뭘 깼냐고? 자전거. 대하빌? 응. 아, 그럼요. 깼죠. 아까 막그 범람해 갖고 다 넘어오던데? 그걸 봤어? 저희 게임이 좀 아플 때가 아니, 랑원님 올 때까지 시간 좀 걸리는데. 아니, 저기 왜 아직도 못 옴? 그냥 막 10시 반인가 온나 안 함? 10시 전에 온다고 9시 반쯤 정신 차린다고 했는데? 한판 하고 있읍시다. 어디 한번 봅시다. 선생님, 이 게임은요, 죄송하지만요. 스타트 시작하면 12시에 끝나요, 지금 시작하면. 아까 한 거는 30분밖에 안 아, 걸린데. 그거는 제가 게임을 전에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, 다른 한방 있어가지고 중간에 끊긴 거예요. 음식을 먹다가 다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다시 꺼내서 먹은 거예요, 사실. 아니, 근데 기초적인 건 알려줄 수 있잖아. 나 지금 방송 화면에 님 방송 틀어놓고 있거든? 아, 진짜 기초적인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 알려주라고. 랑월님! 여기 지금 대합의 속성 강사 중인데 빨리 와보세요. 랑월님한테 설명해주면 랑월님을 좀 약간 직업할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안 먹어본 사람은 아 이런 게임이구나 이럴 수 있는데 먹어본 사람은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될수 있어. 저기 바주카포 날려야 되는 애가 왜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? 아 이게 알고 있구나. 안다니까 이 사람은. 제 원래 저런 애가 아니 애초에 이 게임에 주먹질하는 애가 없었을 텐데. 랑월님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, 랜덤 능력 빌리언즈라고 해가지고 아 유즈맵이구나. 예, 유즈맵인데 애들이 능력이 다 달라요. 근데 중요한 건 지금 4배속에 걸려 있어가지고 이 맵은 2일마다 웨이브가 오고요, 마지막 18일 때 최종 웨이브가 와요. 제가 항상 이 타이밍이 오면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하지마, 삭제하세요. 삭제. 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야. 아니 근데 재밌는데? 한 판만 더 해줘. 한 판만 더 해줘. 한 판만 더 해줘. 뭘한 판을 더 해? 우주로 가자 우리. 나 이제 그만할래 이거. 아, 나 재미없어 이거. 랑원님. 네. 나랑 둘이서 대화벨 키고 대지님이 그거 저거 보고 그거 한번 해볼까? 누구 안 걸리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지금? 랑원님. 딱그 헤딩하는. 렌타디 한번 사볼까? 렌타디요? 스타요 아니면 대화벨이요? 한 판만 하고 시작할까? 아 이게 또 정말 스타투가 깔려 있어. 깔려 있어. 업데이트만 하면 돼. 아, 오늘도 우주 여행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우주였네. 우주는 우주 맞죠? 여기도 우주지. 랑원님 방송 훔쳐봐야겠다. 얼마 됐나? 나도 보러 가야지. 대지님 방송 안에 랑원님 방송 안에 모카 방송. 뭐야, 저 사람은? 차가 네 개씩 깨워지네요. 아, 여기는 또 다른 하나의 멀티버스입니다. 네. 스케일을 좀 크게 가져가셔야죠. 어떻게 그 하나씩 봅니까? 빨리 소장님이세요. 아니 이거 관리 소장님이냐고요? 여긴 못 죽겠는데요? 일단 이거 어디서 보더라 얘들아? 시작! 잠시 아니 아 중앙에 하나 차오가? 중앙 하나 맞잖아. 어우씨 간만이라가지고 이거? 아니 이게 하나가 샌다고? 벌써 샜어요? 이거 미션을 언제 해도 되는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불렀다가 개같이 멸망할까봐 무서워서 못 거니까. 개같이 멸망했어요. 에?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냐? 아니 같이 시작하는데도 킬수가 차이가 많이 나네. 이게 잠속도 차이가 있나 보구나 확실히. 아 보스 스테이지인가 보다. 야 빨리빨리 내려오세요 랑얼리. 제 위에 있는 모습이 좀 약간 불편하네요. 빨리 내려오세요. 아 아직은 안 되죠. 어디 저 집 좀 보고 와볼까? 우리 아랫집을 아유 못 보겠다. 어? 조졌는데? 멀리 안 나갑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진짜 갔어? 좀 무난하게 깰수 있어가지고. 나도 거의 엔딩 본거 같아가지고 그냥 나가야겠다. 그냥 엔딩이어가지고. 그러니까. 이거 잘들 좀 해주세요. 아이씨 이거 업그레이드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 이거. 선생님 업그레이드를 왜 함부로 하면 안 됩니까? 어차피 한 종종 몰빵이야. 갈 거니까 그냥 딱 박아놓고 나올 거니까. 난 토스. 나는 저글. 아니 윗집 왜 이렇게 빨라 다들. 위에만 보고 있다가는 순식간에 뒤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고요. 당신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날 따라잡을 순 없을걸. 그 말 후회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건데. 아이 둘이 재밌어 보이시네. 어른들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 빠져있어. 나 사기 먹었나봐. 이상하다. 이거 분명히 오른다고 했는데. 아이 뭐 저는 꼴찌만 아니면 됐어요. 저희 원래 목표 꼴찌 고르기 아니었나. 나 근데 중요한 건 꼴찌는 안 할 겁니다. 아직 제 아래 한 명 깔려 있으니까요. 제 아래 한 명 깔려 있었는데요.
이제는 제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. 야, 이 게임 재미없다.